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트렌딩나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이 간밤에 핫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시드 그리고 뉴에이지 베버리지스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요. 금리 인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이죠. 두 번째는 루시드입니다. 루시드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이 커진 종목들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조건 충족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소식에 6.3%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뉴에이지 베버리지스인데요. 거래량이 대폭발했고요. 73%나 급등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이 간밤에 활발하게 거래된 이유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가지 종목들이 간밤에 핫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먼저 보겠습니다. 하락했다가 그거 되돌리고 0.5% 상승 마감했는데 사실 이제 금융주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워낙 이제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금융주들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밤에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인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30년짜리 집 살 때 대출받는 이걸 받으려면은 사실 뭐 신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이라든가 은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출 금액에 작게는 3%에서 20%까지 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15%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계약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하고 히스패닉 지역에다가 집중을 하는 건데 첫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을 돕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기지 은행 금리가 이제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부분의 마켓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용점수 평가하는 것도 기존에는 사실 모기지 받으려면 750점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820점을 넘겨야 그래도 그냥 은행에서 별말 안 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820점 넘기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걸 갖다 신용점수가 아니라 뭐 집세 낸 거, 유틸리티 낸 거 아니면 전화, 자동차 보험 낸 거 이런 것들을 잘 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럼 모기지 이자가 좋으니까 수익성이 좋으니까 이 부분이 좀 매출 확대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소법 해가지고 전기차들 혜택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루시드도 그렇고 니콜라도 그래요. 뭐냐면은 자본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매출 늘어나는데 주문은 받았는데 차 만들려면은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돈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기존에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좀 부정적인 반응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80억 달러 오늘 밤에 8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공장 하나 설립해야 되고 또 해외에도 또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에이지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많이 급등했는데 9월 5일 날 수익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지금 보고서 제출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지금 3월 달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EPS가 이번 달 순손실이 주당 순손실이 2센트로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작년 동기에는 지금 19센트 순손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선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최근 5년 동안 한 45% 마이너스 성장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 목표도 3달러 때까지 변함없이 지금 3달러 50센트까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통해 가지고 좀 급등했습니다. 주가 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데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던 것하고 최근에 이제 이익에 대한 기대감하고 맞물리면서 세력 싸움들이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는데 8월 9일, 10일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 하락할 때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4일, 25일 해가지고 쭉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제 오늘 해가지고 시장 목표가가 유지가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차트 위에 보시면 제가 콜옵션 가격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250%, 300%, 900%까지 막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증거금 요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현물을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갑자기 올라가고 거기에 다시 개인 투자자들까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루시드 그룹, 그리고 뉴에이지 베버리지스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들 중에서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루시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제가 재무제표도 가져왔습니다. 매출액 꾸준히 더블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손실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더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크게 더 늘어났을 때 이 부분들이 상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예상 매출 지금 1억 8천만 달러 예상되고 있는데 그거 훨씬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해서 20달러 아래쪽에 매물대 강하게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실망 매도가 나온 거죠. 아, 또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은 성장성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일시적으로 추세 이탈한 상황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가격 안정된다면 충분히 재매수 들어갈 수 있는 사인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은 수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 루시드 꼽아주셨는데요. 성장성을 유지한다면 일시적인 상승 추세 일탈은 기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